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무가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어째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하나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우리가 말한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이나 규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분에 대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어서 폐지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약속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속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제사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에 인간의 법이나 규정으로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불완전한 내가 아닌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